얘는 소리쟁이라고 하는데요. 퍼머컬처에서 컴프리라는 식물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멀칭할 때도 쓰이고, 액비로 만들어 쓰이기도 하고, 그만큼 잎에 굉장히 영양소가 많다고 해요. 강가에 보면 컴프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봉화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프리를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저희 밭에는 소리쟁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보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컴프리는 약간 줄기에 수분이 많아서 굉장히 잘 부러지기도 하는데, 소리쟁이는 그에 비해 좀 질깁니다. 대신에 이 소리쟁이 아래쪽도 보면 잎들이 이렇게 낙엽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그냥 멀칭을 해도 넓어서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려서 멀칭을 하면 낙엽 못지않게 좋은 멀칭 재료가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 컴프리들을 싹 베고 바닥에 좀 깔아서 말려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르면 그때그때 가져다가 멀칭제로 쓰겠습니다. 시작! 참고로 컴프리는 일반 낫으로도 그냥 쓱쓱 잘 베이는데, 소리쟁이는 좀 질겨요. 나중에 좀 약간 목질화 될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줄기가 굉장히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낫보다는 이 부추낫을 사용해서 베면 잘 베입니다. 제가 이 컴프리랑 소리쟁이랑 뭐 성분 검사를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효능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도 그래도 뭔가 효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컴프리 대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리도 마찬가지로 뿌리로 번식하지만, 소리쟁이도 뿌리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얘도 굉장히 뿌리가 굵고 길게 뻗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땅을 경운해주는 효과?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도 또 금방 또 다시 자랄 거예요. 여기도 완전 컴프리 밭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묘목을 심었던 자리인데 나무가 너무 안 보이죠? 풀이 너무 자라서 나무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풀을 한번 싹 베주겠습니다. 아, 힘들어.
비가 이틀 동안 많이 내렸었는데 풀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여기 감자밭인데 감자가 보이시나요? 감자 잎이 요렇게 숨어 있어요. 저만 보이죠? 오늘 너무 많이 베면 힘드니까 여기 한 구역 먼저 베고 다음날 또 옆에 구역 베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부추낙. 일반 낙보다 풀이 훨씬 잘 배집니다. 엉덩이 의자 시작. 커피 마실 사람? 마누라표 커피 믹스커피. 반일할 때는 꼭 믹스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왜죠? 맛있으니까. 당이 무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어 오빠. 왜? 그 우리가 고수를 심었잖아. 고수를 심었어? 감자 사이사이에 심었잖아. 기억 안 나? 응. 고수가 뭔지 모르겠어. 쑥처럼 생긴 게 고수인가?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도 모르겠어. 냄새 맡아봤거든, 뜯어서. 고수를 어떻게 심었어? 모종으로? 아니지, 씨로 심으니까 내가 모르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빨리 넣어, 여기. 안 그래도 안 자라는데. 그거 함부로 여기 속에 넣는 거 아니야. 온도가 상승해서 작물이 타 죽는다고. 위에다가 해줘야 돼. 네. 잘 모르시면서 너무 네. 그냥 하시려고 하시네. 얘가 제일 잘 커. 완두 커? 저것도 그래도 꽃이 펴서 꽃투리가 달리긴 할 것 같은데 애가 꽃투리 안에 완두콩이 없을 수도 있어. 영양실조여서. 왜 영양실조야? 땅이 좋지 않은데 그냥 막 심으니까. 그래서 해결책은 뭐야? 이제 이번 농사를 통해서 우리 땅의 상태를 이제 알았으니까 제대로 이제 땅을 만들어서 식재를 해야지. 어떻게 만들 건데? 말했잖아. A자로 등고선 따가지고 세워서 안에 유기물을 왕창 채울 거라고. 잘 먹었습니다. 힘이 나네요. 커피 마시니까.
드디어 풀을 다 맺습니다. 풀을 매니까 감자 잎들이 잘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기가 왼쪽, 오늘 풀 왼쪽, 그리고 여기가 아직 안 왼쪽, 내일 맬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오늘 할 일 끝났어요.